오늘의 주제는 안면거상과 목거상술입니다. 그 외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모습과 노화 과정의 차이점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 윤곽과 노화 양상이 좀 다르다면 수술 방법도 좀 다르겠죠. 한국인의 안면거상과 목거상술의 목표도 서양인과 차이를 보이는데, 서양인에서는 중안면부 거상, 미드 페이스 리프트가 핵심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명한 턱선과 깊어진 목선이 만들어져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턱선이 구불구불하게 웨이비해지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또한 목선이 깊어지면 젊었을 때처럼 가늘고 긴 목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안면거상술과 목거상술의 목적은 well-defined jawline, 단단하고 처짐이 없는 턱선, 그리고 딥앵글드 넥이 되어야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처지면 목은 굵어지고 짧아지게 됩니다. 특히 옆모습의 윤곽선을 잃게 되는데, 이런 변화는 코와 턱 라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턱선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파도 치듯이 웨이비해지는 것입니다. 사각턱, 맨디블라 앵글이라 합니다. 이곳에서 볼륨이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심술보는 더 두드러지고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의 뒤쪽 반은 볼륨이 줄어들면서 푹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반면 이 손보다 앞쪽에 위치한 조직은 볼륨이 늘어나면서 처지게 되었습니다. 좌측도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뼈의 윤곽이 선명해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피부 처짐과 같은 노화 현상이 천천히 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각턱을 잘라냈거나 보톡스를 많이 맞아 사각턱에 볼륨이 부족해진 분이라면 얼굴, 특히 턱선과 목선의 노화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거의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사각턱 제거 후 이곳에 함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술보가 나타나는 것이고, 턱선도 처지게 됩니다. 사각턱을 복원하고 심술보를 교정하였습니다. 사각턱 축소 수술 후에는 얼굴 처짐이 급격히 진행되므로 얼굴 노화도 빨라집니다. 이 젊은 분은 과거에 사각턱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턱 처짐과 심술보가 벌써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해서 사라진 사각턱을 복원하였지만 턱뼈가 정상인 분에 비해 수술 효과가 이런 분들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면거상술과 목거상술은 조직을 박리하고, 그리고 당겨주고, 그리고 당긴 조직을 고정하게 됩니다. 조직을 당겨 고정하는데, 이때 당기는 방향이 한국인에서는 서양인과 좀 다릅니다. 서양인에서는 좌측 그림처럼 미드 페이스, 즉 중안면부를 수직으로 당겨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측처럼 사선으로 당기지 말라고 합니다. 동양인에 비해 광대와 중안면부 발달이 미약한 서양인은 중안면부 거상, 미드 페이스 리프트가 핵심이 되고, 당기는 방향은 위쪽 수직 방향으로 거상을 강조합니다. 서양 의사들이 서양인을 상대로 수직으로 얼굴을 거상해야 된다고 발표를 자꾸 하니까, 동서양의 얼굴 윤곽이 각기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의사들도 대부분 이렇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수직 거상을 하면 곤란합니다. 서양에서는 추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위쪽 그리고 후방으로 당겨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중안면부를 수직 거상이 아닌 입가주름과 직각 방향으로 당겨주어야 합니다. 가장 아래쪽의 목에서는 수평에 가깝게 당겨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수평에서 수직 방향으로 각도가 약간씩 이동합니다. 하지만 수직 방향인 버티컬 리프팅은 아닙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명의 유명 배우 사진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실버스타 스텔론은
광대를 포함한 중안면부 발달이 미약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광대와 중안면부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좌측 서양인은 광대와 중안면부가 약합니다. 이에 비해 우측 동양 여성은 반대죠. 광대와 중안면부 발달이 부족하면 얼굴 처짐이 빨라지고 심해집니다. 저는 이 두 배우 중에 누가 더 멋있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노화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광대와 중안면부 볼륨이 부족하면 수직으로 당기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광대와 중안면부 볼륨이 적절하거나 좀 나온 사람에서는 수직 거상을 절대 피해야 되고 사선 방향으로 당겨주어야 합니다. 사각턱 축소술을 피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사각턱 축소술도 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대나 사각턱에 적절한 윤곽과 볼륨은 꼭 필요합니다. 이분 매우 아름다운 분이지만 안티에이징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본 아쉬운 부분은 얼굴뼈 윤곽과 볼륨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비해 우측부는 투박해 보이지만 얼굴뼈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모의 차이가 보일지라도 얼굴뼈 윤곽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피부 처짐이 상대적으로 늦어집니다. 반대로 젊은 시절에 인형처럼 이쁜 사람들은 인형처럼 귀엽고 예쁘다는 의미는 얼굴 윤곽과 턱이 작고 광대나 사각턱의 볼륨이 빈약한 애기들 모습인데 이런 얼굴은 부족한 윤곽으로 인해 피부가 빨리 처짐으로 어느 한순간 폭삭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은 당장 현재 모습만 보고 수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치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하기보다는 당장 표로 연결되는 현실의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성형수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보다는 지금 이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제대로 잘하는 성형수술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대나 사각턱을 잘라내거나 필요하지 않는 양악수술을 하거나 돌출입을 교정할 때도 얼굴 뼈의 볼륨과 윤곽이 변하기 때문에 노화라는 시계가 빨라져서 나이가 들수록 모습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옆길로 좀 샜던 것 같습니다. 원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서양인과는 얼굴 모습이 다르고 노화 현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만큼은 수술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인의 수술법인 중안면부 거상을 한국 사람에게 적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첫 번째로 광대 부위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두꺼운 조직이 위쪽 눈밑으로 이동함으로 눈밑이 오래 부어 보이고 또한 광대가 더 나와 보이면서 얼굴이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안검 아이라인이 뒤집히거나 처지는 리드 말포지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사실은 세 번째 이 위험성이 가장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선으로 올라간 조직보다 결국 수직으로 올라간 조직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또한 상처가 아물 때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구축현상, 스카 컨트랙처가 일어나는데 억지로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간 조직은 결국 아래로 더 처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뒤집히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안면거상술과 목거상술 방법이 있어서 서양인과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처진 분에서 안면거상술만 하면 얼굴 피부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눈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눈가 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웃을 때는 주름이 더 많이 나타나므로 이걸 예방하려면 반드시 이마 눈썹 거상수술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노화가 진행된 분에서 이마 눈썹 거상술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마 눈썹 거상술 없이 안면 거상만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안면 거상술과 목 거상술의 수술 방법과
수술의 중요한 해부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며 수술 전 모습입니다. 안면거상술과 목거상술에서 피부 절개는 그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 이렇게 구렛나루를 돌아 귀 앞 그리고 귀 뒤로 절개가 길게 이어집니다. 절개 후에는 피부를 디섹션, 박리하고 엘리베이션, 거상을 하는데 거상 범위는 얼굴에서는 이 정도, 그리고 목에서도 이렇게 박리를 합니다. 수술의 시작인 기압절개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어서 피하조직, 서브큐테니스 티슈를 박리하여 피부와 피하지방층의 거상을 시작합니다. 조직을 엘리베이션 할 때 피부 두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술합니다. 얼굴 박리가 마무리되면 절개와 박리는 목으로 이동합니다. 피부 절개는 귀 뒤에서 시작해서 헤어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귀 뒤에서 절개하고 박리하는 모습이며 마침내 얼굴과 목에서 박리를 마쳤습니다. 목선, 턱선 그리고 턱 아래쪽에 지방이 많은 경우라면 지방 흡입을 해서 턱과 목의 윤곽이 더 선명해지도록 합니다. 피부 아래 스마트층을 안전하게 거상하기 위해 해부학 구조를 미리 표시하면 안전한 수술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간골궁 자이고메틱 아치를 표시합니다. 안면신경의 측두분지인 frontal branch of the facial nerve가 지나가는 임의의 라인을 그린 후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보다 1cm 정도 앞쪽에서 스마스를 절개하고 거상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므로 실제로 스마스 거상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안면 거상술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스는 얼굴 피부 아래 위치하고 있고 아랫부분에는 더 중요한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스는 위쪽으로는 측두근막 템포랄 페시아와 연결되어 있고 목에서는 목근육인 플라티스마와 이어져 있습니다. 스마스를 거상하면 바로 아래 지나가는 중요한 구조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안면신경, 파로티드 덕트 등이 있으므로 거상할 때 이 중요한 조직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스마스층에 절개를 하고 스마스는 얼굴 아래쪽부터 박리하고 거상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광대 부분과 중안면부 박리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알륜근 오큘리 머슬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한 조직이 유지인데 리테이닝 리가먼트입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이 유지인대도 여러 곳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분포와 모양도 또한 다양합니다. 이것은 안면신경입니다. 스마스 박리층 바로 아래에서 주행하므로 안면신경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서 박리합니다. 박리를 앞으로 더 진행하면 심부볼 지방인 버칼 팻과 목근육인 플라티스마가 보입니다. 플라티스마 목근육을 박리하고 앞쪽으로 더 진행하면 턱에 있는 유지인대인 멘디블라 리테이닝 리가먼트가 나타납니다. 이런 유지인대는 대개 모두 잘라줍니다. 이어서 버칼 팻, 심부볼 지방이 불룩하게 나온 경우에는 이 지방도 제거합니다. 이것이 버칼 팻입니다. 이분처럼 심부볼 지방 버칼 팻이 아래로 처지면 이것이 턱선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제거해야 선명한 턱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각턱의 볼륨은 점점 없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심술보는 더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각턱 부위에서 이렇게 볼륨을 채워주고 심술보도 교정하였습니다. 그러면 well-defined jawline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지방 흡입이 필요하다고 소개드렸습니다만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지방 이식을 시행합니다. 이제 수술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박리한 스마스를 고정해서 늘어진 피부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표시한 세 곳에서 스마스 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곳은 측두, 귀앞, 목입니다. 피부 아래쪽에 있는 스마스는 최대한 당겨주어서 늘어진 조직을 고정하지만 반면에 피부는 느슨하게 봉합해야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스를 당겨 고정하고 나면
붙어 있는 피부도 함께 당겨짐으로 이렇게 피부가 남게 되는데 이 남는 피부는 제거합니다. 귓볼 부분에서 3cm 정도나 피부를 잘라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두와 얼굴에서도 남는 피부를 제거하고 이곳에서 피부 봉합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귀 뒤와 목에서도 남는 피부를 제거하였고 이렇게 봉합을 마무리하고 피가 고이지 않도록 드레이니지를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모습이며 이분은 40대지만 앞으로 30대를 한 번 더 보내게 될 것입니다. 노화가 많이 진행된 분에 비해 40대의 수술을 받으시면 결과가 드라마틱한 면은 좀 떨어지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젊어진 모습이 오랜 기간 유지됩니다. 반면 노화가 진행되어서 수술 받으면 효과는 좀 더 드라마틱하지만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40대 때 수술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입니다. 얼굴 처짐이 심하였고 이분은 턱이 작고 목 처짐이 심한 것을 이렇게 교정하였습니다. 사각턱이 점점 약해지고 반대로 심술보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턱선이 선명해지고 깊어진 목선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 45도 모습이며 이분은 실베스타 스텔론처럼 강대 돌출이 빈약해서 볼과 턱선의 처짐이 심하게 일어나는 분입니다. 이렇게 강대가 나와 있어야 얼굴 거상이 더 많이 된 것처럼 보이고 결과도 더 우수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중안면부 거상 미드 페이스 리프트를 하는 것보다 미드 페이스의 볼륨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옆모습이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도 목 처짐이 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목이 깊어지면서 목선이 회복되었고 이분도 사각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선명한 턱선과 깊어진 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분처럼 광대가 잘 발달된 분은 중안면부가 올라가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다른 분의 수술 전후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 턱선이 단단해지면서 선명해졌고 깊어진 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안면 거상술과 목 거상술을 궁금해하던 분들께 이 수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